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지역 특성상 그 친구 그룹이 많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진료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는데, 독특하게 그 지역에 그 의류 도매상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매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정도 나이 또래의 그 친구분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상가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각자 굉장히 큰 사업체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그 주 증상이 이제 무력감, 피곤함,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이 낮과 밤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힘들어지는 그 배우자와의 이제 관계 형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점점 진행되는 이제 성기능 장애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에는 이제 그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낮과 밤을 그렇게 생활을 할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이런 거는 배우자가, 애기 엄마가 이제 그 케어를 하게 되고, 본인이 혼자 이제 그 낮과 밤을 거꾸로 살게 되면 부부간에도 생활의 리듬이 서로 어긋나니까 관계 형성이, 부인과의 관계 형성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오랜 생활 활동을 보면서 그분들의 초기에 남성 호르몬, 무력감과 성기능 장애가 있으니까요, 호르몬을 이제 40 전후 때도 측정을 해보는데 2점대 초반에서 3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게 어떤 나이에 따라서 그 호르몬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개인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라든지 뭐 BM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체질량 지수, 비만도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니까 환자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년의 그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30대 후반 40 정도 된 그 불혹의 나이의 젊은 환자들을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건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력으로 호르몬 치료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성기능 약물 투여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정도 유지는 됐지만, 남성 호르몬이 획기적으로 정상으로 올라간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상가인데요. 이제 뭐 낮과 밤을 거꾸로 하지는 않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남성들을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밤에 한두 번 깬다든지, 이 배뇨장애 증상이 동반되면서 성기능 장애, 그리고 이제 그런 갱년기 증상, 피로감이라든지 무력감, 욕구 장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비슷한 2점대 초반에서 중반 이런 분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너무 낮았고 증상이 심했던 분들은, 50대인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자력으로 호르몬에 대한 운동요법을 시작하면서도 외부에서 호르몬을 보충하는 요법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60대 중반에 그 건강 연구가, 그 발기부전 침술 치료하시는 우리 민간요법 그 선생님의 수치가, 그분은 뭐 1.8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똑같이 이제 그 트리오 치료를 하는 거죠. 배뇨장애 약물 투여하고 성기능장애 약물을 매일 요법을 선택하거나 용량을 조절해가면서 꾸준히 투약을 하고,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병용을 했을 때그 효과나 만족감,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자력으로 그 호르몬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젊은 그룹의 불혹의 나이에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이 내분비 계통의 축이 망가진 젊은 그룹과, 또 이제 50대를 전후한 그런 이제 다른 상가에 계신 그 친구분들,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아, 이게 뭐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룹이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업 때문에 생활의 리듬을 깰수 없었던 그 불혹의 나이에 40 전후의 그룹이 오히려 더
호르몬의 정상화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런 리듬으로 해서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그 가정을 유지하는데 위기도 오게 되고, 그 분들과 같이 했었던 그 마지막에 좀 어려워졌었던 몇 케이스들에서 가족과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호르몬 치료, 나이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